오늘은 최근 투자받은 스타트업 한 곳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보면서 그들의 사업 모델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에는 경쟁 업체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인 경우에는 더더욱 치열한데요.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존에 없던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레드오션 시장 중 하나인 배송시장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승부수를 던진 몇몇 업체들은 그 경쟁의 장에서 승자로 남아 지금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켓컬리와 쿠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동네마트는 청과나 육류, 수산물 등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제대로 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비용과 시간, 전문성 등의 문제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나 배송, 홍보 등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식자재마트가 급성장하면서 이들을 한데 묶는 전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동네마트를 거점으로 하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신선식품을 가장 빠르게 배송하는 업체 더 맘마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뉴스에서 간혹 동네 상권의 붕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유통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이른바 슈퍼마켓의 역할을 하던 동네마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사라지고 있는 동네마트들의 힘을 모아 IT 기술을 접목한다면 대기업의 대형마트에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중소형 마트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동네마트와 소비자 들을 연결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우리 동네 마트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식품을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수준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맘마의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처럼 IT앱을 운영할 수 없는 동네 마트가 아직도 전단배포에 의존해 영업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맘마먹자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맘마먹자는 흩어져 있는 동네 마트를 통합해 앱으로 제품 주문이 가능하게 해주는 동네 마트 O2O 플랫폼 앱인데요. 도심 외곽의 대형 물류창고가 아닌 소비자와 가까운 매장을 소형 물류창고로 삼는다고 하며 오토바이로 30분 내 배송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더 맘마는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맘마먹자와 JA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맘마먹자는 자체 배달 차량 및 다양한 상품을 보유한 동네마트를 선별하여 GPS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과 주변 마트를 1대1로 매칭한 뒤 반경 3km 이내 마트에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일만 판매하는 청과와 야채 등 신선한 식품을 대형 이커머스보다 10% 이상 저렴한 판매가로 가장 빠르게 배송하고 동네마트와 상생하면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마트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마트들의 경계심이 컸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는 2014년부터 전국의 크고 작은 마트 사장 6천여 명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가락시장 등에서 매일 쪽잠을 자고 아침에 순댓국을 함께 먹으며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동네 마트들은 IT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커머스 업체가 점점 시장을 점령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IT 고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동네 마트의 기술을 더해 상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진심이 통한 덕분에 더 맘마의 식자재마트 쇼핑앱 마자가 한국마트협회 전용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맘마먹자는 가까운 위치 기반의 마트 상품을 중기 판매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를 위해 식자재 및 가공식품을 전국에 판매 및 택배 배송하고 있는데요. 수산과 정육, 청과 야채, 공산품 등 마트에 있는 상품은 물론 회와 반찬, HMR 식품까지 각 영역별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상품을 소싱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맘마가 수익을 얻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우선 맘마먹자에 입점한 마트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600개 이상의 마트가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데 상품을 판매하는 마트 입장에서는 소비자 확보와 함께 광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마트의 신선식품을 도매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꽤 크다고 하며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직영 매장 운영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마트들이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질 좋은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더 맘마는 자체적으로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맹마트들이 신선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마다 곳곳에 위치해 있는 동네마트 자체를 하나의 마이크로 풀필먼트로 구축하면 신선식품 배송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자가격 표식이나 자동 컨베이어 벨트 구축을 통한 무인 계산대 등 리테일 기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 트렌드 를 연구하고 이를 핀테크 기술과 연동하는 사업 방향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맘마먹자는 빠른 배송과 속보장이라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점포를 물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C스페이스 인수로 신선식품 퀵커머스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해 향후 5년간 6천억 원 이상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 이어 호텔 엔조이까지 인수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동네마트는 더 맘마의 주요 고객이자 사업 파트너인데요. 현재 가맹마트 수는 720여 개 수준으로 대부분 300평 이상의 규모입니다. 직영점 맘마마트도 천안과 양주, 금촌 등 세 곳을 운영 중이며 곧 한 곳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메쉬코리아의 부름과 손을 잡고 동네마트를 거점으로 고객들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 맘마의 배송 서비스가 가지는 경쟁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송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새벽 배송보다도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객이 주문하는 즉시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물류센터가 아닌 목적지 근처의 동네마트에서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마트에서 배송이 진행되는 만큼 새로운 배송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소량 배송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용에는 마케팅 비용, 광고 및 홍보비, 그리고 운영 및 개발비 등이 있겠습니다. 더 맘마는 자체 개발한 전자가격 표시기 솔루션을 지난해부터 300여 곳 중소마트에 공급해왔다고 하는데요. 해당 ESL 솔루션은 판매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상품 정보를 실시간 태그에 반영한다고 하며 국내 최초로 매장 내 상품 위치값 매칭 기능까지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라운드에는 벤처 캐피탈과 자산운용사 등 상장사 두 곳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